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호흡,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 새롭게 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아와 미아처럼 저희를 이땅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한 우리를 강건케 하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잠언서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저희가 5장에서 보았던 말씀, 또한 내일 함께 보게 될 7장에 나타나는 음녀에 관한 말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에 관한 말씀과 비슷한 말씀,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구별된 또한 선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다란 뜻은 나누어졌다, 선별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나눠지고 set apart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set apart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어머니가 그의 자녀에게 선포한 명령의 말씀, 교훈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그것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들,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며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23절 말씀처럼 대저 명령들은 등불이며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의 움직임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붙들림 바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서 다시금 경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아비의 명령,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쉐마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잠언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붙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오늘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아비의 말씀, 어머니의 훈계,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품은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며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말씀을 매일 먹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들의 삶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간음한 것 또한 그것도 간접적인 간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우리의 눈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시작하며 함께 나눴던 시편 119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33절에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34절에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우리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동일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119편 35절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또한 우리들 자녀들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저희들 또한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거룩한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며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악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찔림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두꺼운 조국,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나라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도말 시켜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꺼운 조국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고,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구원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는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 성령님의 세례를, 성령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온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 제단들을 재건시키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공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 뜻을 행할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세대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을 이뤄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있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번 BBS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환우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모든 환우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시작.
내 영이 슬플 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주